코인으로 수백억을 벌은 것으로 알려졌던 BJ 강은호가 불법 대여계좌 총판책 논란에 휩싸였다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5년생으로 올해 28살인 BJ 강은호는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주 콘텐츠로 방송하는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인데요. BJ 강은호는 아프리카TV에서 코인 방송으로 거액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BJ 강은호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500억 원 정도 벌었을 거라는 구체적 액수까지 제시되고 있어 코인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BJ 강은호가 정가입범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불법을 저질러 벌금형을 판결받은 것인데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아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2020년 유튜브 기자왕 김기자 채널에는 강은호씨는 대여계좌 총판입니다 라는 영상이 게재되며 BJ 강은호가 해외 선물 불법 대여계좌 업체의 총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당시 김기자는 BJ 강은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성수 트리마제와 람보르기니 영상을 올리며 불법 사설 거래소를 홍보하고 있다라고 저격했습니다. 불법 사설 거래소로 거론된 사이트는 해외 선물 대여계좌 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은 불법 토토와 비슷한 개념으로 BJ 강은호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적은 회원이 1,000만 원을 잃는다면 BJ 강은호의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죠. 김 기자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면서 문자로 입출금 내역을 인증하거나 거래 내역 일부를 인증할 수 있는데 그건 믿을 수 없다. 다 조작이라고 보면 된다라며 모의 투자가 아니라 실투라고 한다면 CME에 거래가 들어가야 한다. 그 외에는 프로그램상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강은호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입금 내역 등을 인증하며 각종 아프리카 모든 중계방, 본방, 풀로 녹화하면서 이미 한 300명 정도가 캡처됐다. 여튼간에 최대한 자료 모아서 고소 진행하기로 했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었죠. 이에 대해 당시 강은호를 폭로한 후 고소당했던 네티즌 A씨는 지난 26일 모욕, 협박죄로 고소당한 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었다라고 설명하며 고소에 대한 근황을 알렸습니다. 이에 반대로 내가 강은호를 변호사 없이 고발한 것은 약식 기소가 떴다라며 검찰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BJ 강은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명목으로 벌금 300만원, 도박공간 개설 방조 명목으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2년 전 문제가 터지더니 기어이 전과자가 됐다라며 해당 BJ를 비판하는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수백억 원 번 상태에서 600만원 내는 것은 전혀 타격 없어 보인다, 벌금이 너무 적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